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소리입니다. 오늘 함께 볼 표현은요. 시간이 너무 늦었다. 혹은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미 늦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무 늦었어. 혹은 이미 늦었어. 라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Ya es tarde. 한번 더. Ya es tarde. Ya 하면 벌써, 이미 이런 뜻이죠. Tarde, 늦은. 뭐 오후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후가 아니라 늦은이에요. 자,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둘이 바에 있는 거죠. Están en un bar. 바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Quiero beber más. Quiero beber más. 나더 마시고 싶어. 더 마실래? 라고 하니까 Lo sé, pero ya es tarde. 한번 더. Lo sé, pero ya es tarde. Lo sé 하면은 아, 알아, 알아. 이런 느낌이죠. 아, 알아, 알아, 알아. Pero, 하지만 Ya es tarde.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요. Ya es tarde para resolver el problema. 한번 더. Ya es tarde para resolver el problema. Ya es tarde para. Para까지 함께 붙여주세요. Para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resolver el problema.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ya es tarde. 이미 늦었어. 소용이 없다. 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의 표현이요. 시간적으로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늦었다. 이미 늦었어. 너무 시간이 늦었어. 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hao, chao.